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집에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혼자 스킨십 하는 방법. 미친 사람들 아니야? 방송상 너무 수위가 좀 자극적인 거 아니에요? 뭘 생각하시는데 지금? 스스로 다 아니에요. 1월 위 혼자 하는 스킨십 뭐가 있어? 혼자 아? 비슷해요? 두 분 다 솔로시잖아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바로 해볼까요? 네. 키스 느낌 나는 법. 입술을 입 안으로 넣는다. 그렇게 이빨로 입술을 지그시 눌러. 눈을 감아. 두툼해진 입술을 애무해봐.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.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. 비슷해요? 저는 키스를 안 해봐서 이게 키스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키스예요. 실제 연인과 하는 키스랑 뭐가 달라요? 죽어있어요. 원래는 이게 쌍방에 상부상조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통행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. 그러니까 여기 입술이 약간 쥐날 것 같아요. 아파요. 근데 진짜 다른 사람 형 같긴 하다 약간 느낌. 다음은 제가 순서를 불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오른손을 이용해 손목을 감싼다. 손목에 살을 끌어올려 주름을 만든다. 주름이 안 만들어져, 나 살이 많아가지고.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. 진짜 안 되는데? 그리고 손목에 입술을 가져다 댄다. 와 진짜 이거 약간 이상하다. 오 입술 같아요 약간. 아니 그게... 어때요? 아 똑같아. 입술이 좀 거치시네. 이게 자연스럽게 또 각도까지 이렇게 비틀어져가지고 뭐 디테일한 것 같아요. 아 얘 진짜 형박한 척 맨날 계속 하고 싶네. 그만 왜 나도 모르게 자꾸 저절로 눈이 감기지? 뭐 얘도 눈 감고 있네. 자 다음 장면 없어요? 눈물을 흘린다? 이거 저희가 촬영이니까 하지 혼자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신 분들 지금 분명히 너 자괴감 존나 들지? 대기분 우리 여기 똑같이 들고 있어. 자 오늘은 댓글로 자기의 신상 정보를 얘기합시다. 19세 서울 남자 키 몸무게 이상형. 오 네. 이런 특혜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. 서로 알아서 좀 공유해가면서 이제 만나게. 네. 저도 써도 돼요? 아 네가 왜 써요? 두 개 해봤는데 뭐가 더 나은 것 같아? 뭘 나아 낫긴. 일단 이게 좀 더 티가 안 나잖아요. 덜 자괴감이 들고요. 요거는 이러고 있으면 진짜 병신 같을 것 같아. 이건 좀 별로예요. 입술이 아파. 이거는 계속 충격돼. 아 이 새끼 존나 혀로 핥네. 소야? 왜 자꾸 핥아? 아이씨! 보여줘봐. 두 분이 솔로니까 이키즈 하고 싶을 때 집에서 한 번씩 지랄하지 마세요. 뭘 이거를 써. 키스는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적인 그 교감이 있는 게 키스의 의미가 가장 큰 거지. 키스는 시작점이에요. 키스로 인해서 나 쳐다보지 마. 네가 마무리해봐. 다 넘어가시네. 네가 마무리해봐. 키스는 시발점이야? 시발새끼야?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된 거죠? 자 지금 요걸 혼자 스스로 따라하셨던 모든 분들 솔로를 벗어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댓글로 자기 이상형과 프로필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또 악용되면 안 되니까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는 적지 마시고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봅시다. 자 이건 백프입니다. 왔으면 뭐 하죠? 저기요! 안 한다면서요? 잘 끝났다고요!